신경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신경핵입니다. 전체적으로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중심선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센서리로 정하고 이쪽을 모터로 정해 놓습니다. 센서를 정해서 이쪽의 구역을 센소리와 모터로 정해서, 먼저 모터 쪽을 이야기를 하면, 크게 세 군데, 하나, 둘,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 역시 센소리 역시, 하나, 둘,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은, 모터 센소리, 역시 여기도 모터 센소리, 이것이 존재하는데 심플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쪽이 중심선입니다. 미드라인에 가까운 쪽을 일반 몸 운동, 일반 제네럴 센서리 이프론트, 일반 몸 운동입니다. 일반 몸 운동, 그다음 스페셜 비스세랄 이프론트입니다. 특수 내장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우리는 제네럴 비스세랄 이프론트입니다. 일반 내장 운동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제네럴 비스세랄 이프론트, 일반 내장 감각입니다. 이쪽을 제네럴 소마틱 이프론트입니다. 여기서 이프론트는 감각이라는 뜻입니다. 일반 몸 감각이 되겠죠. 그다음 이쪽이 스페셜 소마틱 에이컨트, 특수 몸 감각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미드 브레인 쪽에서 여기가 미드 브레인, 폰스, 메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먼저 제네럴 소마틱 이프론트부터 본다면은 3번 뇌신경과 3번 오클로모터, 4번 트로클리아, 그다음 6번 에프두센스, 그다음 12번이 되겠죠. 하이포글로살입니다. 하이포글로살, 그렇죠? 이렇게 일반 몸 운동이 메디안 가까이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다음으로는 특수 내장 운동은 아가미궁 발생 단계에서 아가미궁에서 발생된 뇌신경 핵을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5번, 7번, 9번, 10번, 11번입니다. 따라서 아가미궁에서 발생되는 것은 5번, 7번, 9번, 10번, 11번, 5번 페이셜, 5번이 트리제미날이죠. 트리제미날, 7번이 페이셜, 우리가 9번이 글로소파링지알, 10번이 베이갈, 베이구스, 11번이 우리가 미주신경, 더부신경이죠. 어세서리가 됩니다. 어세서리 뉴클레어스가 되겠죠. 따라서 9번, 여기서 이야기하는 9번, 10번, 11번은 공통적으로 의문핵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의문핵은 ambiguous가 되겠죠. 기능은 심장과 목소리를 내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생 단계 때 5번, 7번, 9번, 10번, 11번이 특수 내장 운동으로 이두 번째 칸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다음은 일반 내장 운동이 되겠죠. 일반 내장 운동은 여기에 3번이 됩니다. 3번. 여기에서 일반 내장 운동이라는 것은 부교감 신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3번은 에딩걸 베스트팔 뉴클레우스가 됩니다. 그렇죠? 동공과 동공의 축소,
그다음에 수정체의 두께 조절을 하는 것이죠. 3번 오클로모터의 부교감 신경 회기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7번이 되겠죠. 7번은 두 개의 슈페리얼 살리바토리 뉴클레우스와 그리고 라크리말 뉴클레우스를 가지죠. 위침분비핵과 눈물분비핵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9번이 되겠죠. 9번 아래침분비핵이죠. 아래침 분비핵이 됩니다. 인페리얼 살리바토리 뉴클레우스가 되겠죠. 그리고 일반 내장 운동의 메인은 여기 10번이 되겠죠. 10번이 메인이 됩니다. 베이갈 도잘 뉴클레우스가 되겠죠. 여기 왜 도잘을 붙이냐? 내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도잘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여기 7번, 그렇죠? 여기 7번 내신경 두 개를 보여주고 있고, 9번 내신경, 10번 내신경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감각적으로 보게 된다면, 일반 내장 감각에서는 이 감각은 미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각은 공통적으로 고립로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7번, 9번, 10번이 미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혀가 있으면 10번, 그렇죠? 9번, 7번 이런 식으로 담당을 해서 이 7번은 혀압 3분의 2를 담당을 미각을 하고 9번은 혀뒤 3분의 1을 담당을 합니다. 10번은 골각 넘어갈 때 미각을 담당하는 목젖의 미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일반 몸 감각 영역에서 보게 되면은 일반 몸 감각 영역은 5번 여기 5번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메인이 되겠죠. 트리제미날입니다. 트리제미날은 얼굴의 감각을 3개로 나누어져서 얼굴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감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9번, 10번인데 요 7, 9, 10번은 귀의 일반 감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이렇게 있으면 바깥쪽에서 7번, 그렇죠? 여기 코가 있습니다. 7번, 여기가 9번이고 귓구멍이 10번, 이렇게 일반 감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트리제미날이 되겠죠. 트리제미날 넓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특수 몸 감각은 베스티뷸라 쪽이 되어서 이쪽에 8번 여기가 됩니다. 베스티뷸로 코클레알 뉴클레우스가 되겠죠. 여기서 조금 우리가 한번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보이는 7번은 하나, 둘, 셋, 4개의 핵을 가진다는 것이고, 9번 역시 하나, 둘, 셋, 4개의 핵을 가진다는 것이고, 10번 역시 하나, 둘, 셋, 4개의 핵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3번 더 정리해 보면은, 아가미국에서 나오는 것들은 5번, 7번, 9번, 10번, 11번이 되고, 여기에서 9번, 10번, 11번은 의문핵을 가진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에 7번 내신경은 4개의 핵을 가진다. 페이셜 뉴클레어스죠. 첫 번째, 페이셜 모터 뉴클레어스, 얼굴의 표정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비샘이죠. 슈페리얼
살리바토리, 유클레우스와 라크리말, 유클레우스를 가지고 세 번째는 귀의 일반 감각이 7번 핵이죠. 트리제미날입니다. 트리제미날, 유클레우스 귀의 일반 감각이고 네 번째는 솔리타리 미각이 되겠죠. 혀앞 3분의 2의 솔리타리 유클레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각이죠. 이렇게 7번은 4개의 핵을 가지더라. 그리고 9번이죠. 9번은 글로소 파린지알입니다. 파린지알이고 이것도 4개의 핵입니다. 첫 번째가 앰비거스를 가지죠. 의문 핵입니다. 아까 9번, 10번, 11번이 의문 핵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의문 핵입니다. 두 번째는 아래 친분비 핵을 임페리얼 살리바토리 유클레우스를 가지죠. 그리고 세 번째가 트리제미날. 아까 9번 여기 있죠. 트리제미날. 귀의 일반 감각입니다. 네 번째가 여기 9번 미각을 가지죠. 고리노익입니다. 솔리타리 유클레우스입니다. 이렇게 9번도 4개의 핵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의 핵도 4개의 핵입니다. 베이구스가 되겠죠. 베이구스가 됩니다. 베이구스 유클레우스가 되겠죠. 베이구스 유클레우스가 됩니다. 첫 번째, 베이구스 도잘 유클레우스가 되겠죠. 두 번째, 이거는 내장의 일반 감각을 우리가 메인으로 가지는 그러한 것이 일반 내장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앰비거스가 되겠죠. 의문핵이 됩니다. 앰비거스 유클레우스가 가집니다. 여기에서 10번, 여기에서 가지는 앰비거스가 되겠죠. 세 번째는 우리가 미각을 여기에 느끼는 여기 미각 솔리타리죠. 솔리타리 유클레우스입니다. 네 번째가 트리제미날 마지막 이쪽에서 느끼는 트리제미날 유클레우스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보면은 뇌신경핵은 모터와 센서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위치가 정해져 있다. 뇌신경핵은 위치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메디알 쪽으로 가깝게 있는 것이 3번 오큘로모터가 되겠죠. 눈의 안구 움직입니다. 눈. 네, 움직이고 4번이 트로클리아 눈이죠. 트로클리아 유클레우스. 그리고 요거는 슈페리오 오블리큐 머슬을 지배하고 있고 6번은 앱두센스 유클레우스입니다. 이것도 역시 눈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6번은 앱두센스가 됩니다. 라테랄 렉투스 머슬이 되겠죠. 여기 12번은 혀미시계, 혀를 움직이게 하는 신경입니다. 혀미. 하이포글로살 유클레우스가 되겠죠. 이게 가장 메디알 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특수 내장 운동 기관인데 이것은 아가미궁에서 발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은 5번, 7번, 9번, 10번이, 10번, 11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트리제미날이 되고 얼굴의 표정근, 씹는 근육들을 할수 있습니다. 5번이 메인이 감각이지만 씹는 근육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7번은 표정 근육, 얼굴의 표정 근육이 될 수가 있고 9번, 10번, 11번은 목소리와 심장의 움직임을 하는 의문액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 글로소파링지알, 10번은 베이구스, 11번은 어세소리 유클레우스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내장 운동은 부교감이겠죠. 그래서 3번 오클로모터의 부교감인 에딩거 베스팔 유클레우스, 다음 7번 슈페리얼 살리바토리 라크리말 눈물샘과 위친분비액, 9번은 아래친분비액, 10번이
내장의 운동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베이거스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여기에 감각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일반 내장 감각이죠. 이것은 모터가 끝나는 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쓰기 편하게 이쪽에 쓰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솔리타리 유클레우스를 가지는 것은 7번, 9번, 10번이 됩니다. 혀가 앞쪽 7번, 중간, 뒤쪽, 목젖이 이렇게 되고 이건 솔리타리 유클레우스가 됩니다. 일반 몸 감각은 5번이 메인이 됩니다. 얼굴에서 메인이 되고 7번, 9번, 10번은 귀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특수 몸 감각은 8번이 되겠죠. 균형적이죠. 안뜰, 그렇죠? 균형 감각이라든지 귀의 청각 감각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보다시피 아가미 궁은 5번, 7번, 9번, 10번, 11번이고 9, 10, 11번이 의문핵이 되고 7번과 9번과 10번은 네 개의 핵을 가지더라. 그것을 우리는 조금 더 알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이 페이셜, 그리고 슈페리어 살리바토리, 라크리말, 트리지미날, 솔리타리. 이 솔리타리는 미각이 되고 귀와 미각이 9번과 10번도 똑같이 이렇게 미각과 귀의 일반 감각 두 개는 같이 들어갑니다. 9번에서는 앰비거스가 들어가고 아래층 분비액이고 귀와 미각이 들어가게 되고 10번은 내장의 운동과 앰비거스 의문액과 미각과 귀의 일반 감각을 유치하고 있습니다.